직거래 장터는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축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특히나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이 두터운데요. 이번엔 강원도와 서울 관악농협이 함께 손을 잡고 청정 강원 농축 특산물 직거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관악농협 농산물 백화점에서 진행된 개장식에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 강원지역본부 김건영 본부장 등이 참석해 강원도의 우수 농축 특산물을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 이번 직거래 한마당에선 강원도의 대표 농축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와 횡성한우 등 100여 개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최고 15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농협은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를 활용한 상생협력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농어민에게는 농가 소득 증대를,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